안녕하세요. 물고기 잡습니다. 오늘은 8월 30일 수요일이고요. 물때는 6물입니다. 오늘도 배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. 안강망배들, 그리고 유자망배 이렇게 한 척 들어와 있습니다. 안강망배들은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. 지금 목포에는 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 비가 언제까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들어온 생선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. 네, 오늘은 소형안강망이 6척, 안강망이 25척, 유자망이 1척 나와 있습니다. 총 32척의 배가 5,920상자, 거의 한 6,000상자 다 되네요.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오늘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먼저 안강망배부터 보여드릴게요. 안강망배에는 역시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먹갈치가 들어와 있습니다. 먹갈치는 지금 한 8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가장 좀 맛있을 때이기도 하고요. 근데 이제 또 11월, 12월 되면은 사이즈가 좀 상당히 많이 커져요. 상당히 좀 많이 커지기도 하는데 그만큼 좀 가격대가 오르기도 하죠. 지금 이제 여름 좀 지나고 아직도 많이 더울 때라 많은 분들이 이제 갈치가 이제 별로 싱싱하지 않다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하지만 좀 지금 싱싱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고요. 지금이 원래는 갈치를 가장 많이 찾으시는 시기이긴 합니다. 지금 가장 맛있을 때이긴 하고 겨울이 되면 겨울대로 이제 또 갈치는 살이 많이 차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맛에 또 많이 찾으시죠. 갈치는 1년 연중 많이 찾으시는 생선 중에 하나고요.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른 생선은 안 드셔도 갈치는 꼭 드시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오늘도 보면은 큰 사이즈의 갈치들이 두 띠 이상, 두 띠, 한 띠, 그리고 소갈치들이 좀 양이 많이 나와 있고요. 세 띠나 그리고 제일 작은 사이즈의 풀치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병어, 삼치, 참조기들 좀 나와 있고요. 참조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강망배에는 칠석조기 그리고 바라조기 이렇게 두 종류가 주로 나오는데요. 칠석조기는 이제 보시면은 위쪽에는 한 120mm에서 160mm 사이즈의 참조기들이 좀 한 줄 덮여져 있고요. 그 아래쪽으로는 깡치 그리고 소소깡치 정도 사이즈의 참조기들이 작은 사이즈의 참조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유자망배인데요. 유자망배에 오늘도 갈치가 많이 나왔네요. 갈치가 많이 나왔고 이쪽은 고등어도 좀 보이고 오징어도 소량 나와 있습니다.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자망배에 들어오는 참조기들은 조기가 아무리 커져도 그때 그 사이즈는 똑같습니다. 160mm, 180mm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. 왜 그러냐면 무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계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무게에 맞춰서 딱 그냥 이렇게 선별이 됩니다. 지금 보시면 미당 그람수도 나와 있고 100미는 100마리, 120미는 120마리, 140미, 160미, 160미가 161마리 들은 것도 있네요. 그리고 180미는 174마리 정도. 이게 전체 다 이렇게 확인한 건 아니고 하나하나 이제 여기 노조분들이 몇 상자 이제 딱 집어서 이렇게 점검을 해봅니다. 그러면 이제 점검해본 생선 이렇게 지금 가지런히 놓여 있지 않고 옆에 조금 흐트러진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는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. 확인해가지고 이제 한 상자에 무게가 얼마나 나가냐, 그리고 몇 마리가 들었냐 한번씩 점검해본 거예요. 그러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양강망배가 있는 쪽으로 나와 있는데요. 이쪽도 지금 갈치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죠. 주로 안쪽에 먼저 보여드리는 안강망배들은 소형 어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소형 어선. 그렇다 보니까 여기 좀 중대형 어선에 비해서 어획량이 좀 적어요. 어획량도 적고 지금 보시면은 어종도 좀 그렇게 많이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대형 어선들이 확실히 큰 어선들이 좀 다양한 생선들을 좀 많이 잡아오시는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안강망배들은 거의 다가 갈치를 잡아오고 있습니다. 역시 지금 시기에는 원래 한창 갈치가 나오고 조기가 나오고 할 시기인데요.
작년 같은 경우에 뭐 추석을 좀 기점으로 했을까요? 추석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뭐 갈치, 조기 뭐 거의 다 나오질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뭐 저희 상인들도 힘들었지만 이제 생선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좀 아쉬워했어요. 가격도 너무 비싸고 가격을 비싸게 줘도 구하기도 힘들고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였는데 올 지금 한 6월 달 정도부터 해가지고 갈치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갈치 가격도 다시 좀 많이 내려갔고요. 조기도 이제 금어기가 끝나고 나서 유장을 빼서 조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좀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 중화새우도 조금 나와 있는데 양이 얼마 되진 않고요. 뭐 웅어, 밴댕이도 좀 보이네요. 이쪽엔 바닥이 지금 회색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하도 여기 미끄럽다 보니까 다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좀 칠해놨습니다. 이쪽 배는 민어를 많이 잡아오셨네요. 민어, 큰 사이즈의 민어들 조금 보이고 있고요. 조금 더 중간 사이즈의 통치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꽃게인데요. 숯꽃게, 안꽃게 좀 나눠져 있고요. 지금 꽃게가 조금 노란 빛깔을 네, 오늘도 앙앙망배는 많이 들어왔어요. 많이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갈치들이 많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제 소갈치 그리고 한띠갈치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소갈치, 한띠갈치들이 많이 보이는데 두띠까지도 좀 많이 보여요. 근데 새띠 그리고 풀치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풀치들이 의외로 가격이 예전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. 작은 사이즈들이 오히려 좀 가격대가 평소보다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. 네, 참조기도 안강망배 좀 소량 나오기도 하고요. 그리고 어제도 뭐 민어들이 좀 나왔는데 안강망배 오늘도 역시 안강망배 민어들이 좀 보이고 있네요. 그리고 오늘은 유자망이 한 척밖에 없어요. 유자망이 한 척밖에 없고 조기가 약한 300상자 정도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. 조기가 오늘은 배가 한 척뿐이라 조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척치고는 그래도 많이 잡아온 편입니다. 한 척치고는 많이 잡아온 편이지만 배가 좀 많이 들어와야지 좋은데요. 예전에 이제 진짜 배 많이 들어올 때는 유자망만 뭐한열몇 척씩 들어와가지고 조기가 막 3,000상자씩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하네요. 그렇지 못하고 좀 앞으로 갈수록 좀더 어획량이 좀 많아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. 네, 오늘 여기 목포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. 딴 곳도 이제 비 소식이 있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외출 시에 좀 조심하시고 오늘 좀뭐 비가 안 오더라도 날씨가 좀 이상하시면 우산을 좀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건강을 잘 챙기시고요.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